반갑습니다. 셀프알람 전문가 민구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23일 시황 분석과 셀프알람 피해백 등록이 가능한 모든 거래소에서 파트너 최고위율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큰 조정이 나온 후 보합세가 나오며 현재 67.4K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트는 빅타임, 유니스왑, 메탈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70K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활발히 선물 거래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인 선물 거래를 하시는 트레이더분들, 대부분 거래를 할때 발생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그냥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에서 수수료는 수익을 손실로,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셀퍼럴은 반드시 파트너를 등록해야 안정적으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BJ나 유튜버처럼 레퍼럴 활동도 가능합니다. 셀퍼럴이란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레퍼럴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셀퍼럴을 하려면 거래소 파트너 권한을 반드시 받아야 안전하게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파트너 자격을 주지 않고 셀퍼럴을 등록했다고 속이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파트너 등록 후 반드시 파트너 페이지에 접속하여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래소별 파트너 사이트 메인 화면과 파트너 요율입니다. 이렇게 파트너 등록 후 본인의 요율과 레퍼럴 링크를 확인해야 안전하게 셀퍼럴이 가능합니다. 거래소별 파트너 요율과 셀퍼럴 적용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겟과 OKX는 50%, 빙엑스는 60%, 탭비트는 70%이고, 바이비트는 페이백 방식으로 50% 셀퍼럴이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등 홍보 수단이 있다면 바이비트도 파트너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트겟과 탭비트는 파트너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셀퍼럴이 되기 때문에 파트너 계정 하나로 셀퍼럴이 가능합니다. OKX와 빙엑스는 파트너 계정, 거래 계정 각각 생성해야 높은 요율로 셀퍼럴이 가능하고, 거래소 자체 셀퍼럴은 파트너 계정 하나로 받을 수 있으며, 바이비트는 매주 목요일 페이백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참고로 OKX 거래소는 동일명의, 동일 IP 셀퍼럴을 금지하기 때문에 55% 셀퍼럴을 받으시려면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페이백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으니 고정 댓글의 블로그로 접속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등록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각 거래소별 가입 링크와 오픈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셀퍼럴 파트너 등록을 원하는 거래소 오픈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문의사항 안내와 가입 안내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박.